최근 전주 여중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사과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9일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제3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날 전북 도의회 조병서 의원은 지난 현안 질문에서 교육감님께 교직자 문제, 학폭위 문제 등 통틀어서 사과할 뜻이 없냐고 물었을 때 교육감은 그 문제에 대해 1%도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이에 정정했습니다. 인지, 그러니까 사고가 낫고 안 낫고 인지가 아니라 사과 의사에 반해서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어 조병석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 사실 사과할 뜻이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죠. 사실 사과할 뜻이 없었던 거죠. 또 조 의원은 김규태 부교육감에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며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아이들 이런 비극적인 현상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교육감님 책임을 느끼세요? 예, 저는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사과 한번 하세요, 도민들께. 교육감님은 못하더라도 제가 사과드린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도민 여러분께 이런 건으로 정말 상심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학교 폭력, 학생 자살, 성형 이런 문제가 절대 있어서 거론되지 않다는 최선을... K-REN 신다혜입니다.